춘천 MBC는 오늘부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짚어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지만 올해도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동서고속철도의 춘천 속초 구간 94km를 단선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결론 없이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총 사업비 2조 2114억 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비로 분담한다고 나섰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 화천, 양구 등 지자체 다섯 곳은 주민 서명까지 받아 수십 차례 정부를 압박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우리 강원도민의 여태까지의 그 삶에 규제 당했던 삶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는 조기 착공을 확실하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후보 단골 공약이어서 강원도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큽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춘천과 강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또다시 내년 초에 기재부와 KDI에 3차 점검회의를 제안했을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고 열차 시발점을 춘천역이 아닌 서울 용산역으로 정하는 등 예비타당성 비용과 수익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SOC 사업이 전무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예산 배분 차원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홀대 정책으로 인해 통일시대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누비며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강원도민의 분노지수만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